아유, 아니 뭘 이런 걸 또 주고 그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백골 한 번에 감사합니다. 아유, 저기 함순아, 저기 계신 저 큰 누님이 어찌 돈이 많아서 이런 걸 줬겠냐. 그럼. 열심히 앞으로 이 코로나인데 열심히 살아라고 이렇게 또 응원차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가까이서 보니까 왜 이렇게 개박그릇같이 생겼냐. 너도 만만치 않아 이 새끼야. 아니 지적질이야. 어저 지적질이 아니라 아니 딴 건 다 좋은데 대가리에 꽃은 뭐하러 꽂고 댕기냐. 미친년 마냥. 이거 보세요. 뭘 보세요? 미친년이라니. 그 말씀을 좀 삼가서 하시는 버릇을 가지세요 이 새끼야. 이게 어따 대고 지금 서방님한테 이 새끼가 뭐야 이 새끼가? 아니야,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하는 새끼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칭찬이냐. 잘 들어봐. 지금 여기서 내가 말하는 새끼는 밥을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 끼 먹는다 그래서 새끼라 그러는 거야 이 새끼야. 어쩌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고마워요. 아이고 참나, 오늘 여기 대구에는 니네 친정 식구들만 왔냐? 아이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아니 그리고 요 누나들은 같은 여자니까 내가 박수치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 예? 여자들끼리니까 박수를 치지. 어. 여자 편 들어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앞에 계신 우리 소 감독님은 왜 박수치고 지랄이세요? 왜? 박수치는 저 오빠가 무슨 죄가 있거냐. 아니 남자가 남자 편을 들어야지. 이쁘게 생긴 내가 죽이려니. 어머 죄송해요. 이쁜 게 대구에 와서 얼어 뒤지셨어요? 야. 네. 아까 인물로 먹고 사시는 분이 계셨잖아. 이재주 품바님. 어. 남자 중에는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이 이재주 품바님이고 여자 중에서는 삼순이가 얼굴로 먹고 산다. 아이고. 재주 형님이라 너나 도찐겠진. 아니 근데 누가 그러더라? 뭘? 혹시 나보고 이재주 씨 딸 아니네. 똑같이 생겼다. 아니 사진을 봤는데 나도 똑같이 생겼더라고. 혹시 아, 좀 구글 조사를 좀 해봐야겠다. 우리 엄마가 바람을 폈나. 이렇게 생긴 얼굴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누가 미스코리아라 해서 이연병하고 자빠졌네. 미스코리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얼굴을 다섯 글자로 바로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러네요. 어쩜 이렇게 천연기념물같이 생겼는지. 아이고 고맙다 이 새끼야 칭찬해줘서. 그리고 어디 자꾸 아까부터 이 하늘같은 서방님한테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데 하늘같은 서방님한테 이 새끼가 뭐야 이 새끼가?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 그래! 땅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요새는 땅값이 더 비싸. 제 말이 맞으면 우리 여자들만 박수! 아이고 참나. 오늘 여기서 땅값이 비싼지 하늘값이 비싼지 오늘 딱 판가름 내볼까? 한번 해보죠. 일단은 여자들 땅값은 4,900원이요. 네? 4,900원이냐? 4,900원. 어허허. 그리고 남자는 얼마냐면 두 배나 비싸. 8,900원이다. 하늘값. 아니 듣자 하니 기본이 참 상당히 거시기한데. 거시기한. 야 여자랑 남자랑 왜 또 돈으로 따지면 틀리냐? 일단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어. 일단 여자들 껍데기를 홀랑 까봐봐요. 그렇지. 요 위를 딱 까면은 요 위에 동네 보면 여기에 호빵이 두 개가 딱 달렸어. 요게 하나 500원씩 두 개니까 1,000원이요. 1,000원. 응. 어. 근데 저 엄마 호빵은 왜 찌그러졌냐? 냅둬 맹근지 오래돼서 저질하지. 아 유통기한이 지나서. 한참 됐어.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범퍼도 시커먼 거 두 개 딱 박혔잖아? 요게 하나에 400원씩 두 개면 800원. 아 450원씩 두 개니까는 900원이야. 그래 1,900원. 어 그래요. 그리고 아래 동네도 딱 내려가면 요 밑에 저 조개젓이 하나가 있잖아. 요게 4,000원에서 도합 4,900원이다. 아 3,000원이구나. 고맙다. 근데 하늘은 어떻게 왜 비싼지 알아? 모르지 나는. 일단 여기 위에 동네 건포도 가격은 똑같아요. 똑같이. 근데 아래 동네를 딱 가면 여기 소세지가 하나 딱 달렸어. 요게 4,000원. 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우왕청심한 두 알 있잖아! 짜증나게 물어보고 지랄이지. 아니
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팔아서 좀 싸고 그럼. 너는 약국에서 팔아서 좀 더 비싸냐? 엄청 비싼 몸이다 내가. 어머나 어머 야 왜 지랄이여 지금. 나 갑자기 웃었더니 뒷골이 막 땡겨. 어머, 뒷골 땡기는데 어떻게 하라고 지금 보면. 나 급한 대로 우왕충심한 하나만 줘봐. 아무 때나 우왕충심한을 달라 그러냐 이제 편네야. 아니 뻔히 있는 거 아는데 한 번씩 주고 그래봐 좀 새끼야. 내가 여기 사람 많은데 주지는 못하고 요걸로 저 소리나 들려줄게. 아이 신기하다. 아이고 내가 진짜 한 주먹가리도 안 된 거 밝힌 거 어서 밝히겠잖아. 아이고 내가 때리지는 못하고 주먹이 운다 울어. 야 손가락이 조상났냐 주먹이 울게. 아유 참. 이게 또 왜 이렇게 깐족대고 앉아서 이거는 확 죽여버릴까 보다. 그래 죽여라 죽여. 죽기는 내가 먼저 죽을라니까 관에는 네가 먼저 들어가라. 네가 오늘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건데 응? 내가 너하고 말싸움해서 질 것 같냐? 좋아! 관에는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화장터는 네가 먼저 가라. 그래 좋아. 화장터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응. 불에는 네가 먼저 홀라당 타버려라 이 새끼야. 삼순이가 잘했으면 박수나 한번 더 쳐주세요. 아이고 나 진짜 내가 공연 이 거지 생활한 지 한 30년 됐는데 어. 내가 이 대구에 와서 초상 치르고 화장 치르고 어? 뭐 관 속에 불 태운다 그러는데 박수 치는 집구석 여기 처음 봤다 내가. 그게 지금 박수 칠 일이에요 지금. 그게 왜 그런 줄 아냐? 왜? 집구석을 딱 들어가잖아 언니들이. 어. 그러면 집구석에 너 같은 것들이 하나씩 있어. 그래서 터져서 그러는 거야. 아이고 야 왜? 그러지 말고 어? 예로부터 이 각설이들이 잔치집 가서 신명나게 놀아줘야 그 집안의 근심 걱정 우한 질병 애군 관제 팔람이 다 사라진다고 했는데 어.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냐. 그러니까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는데 이런데 와서 신명나게 놀아줘야 그 집안이 잘 되잖아. 알았어. 그럼 너 뭐 할 줄 아는 거 있냐? 나 노래 하나 해도 될까? 네가? 한 번만 시켜줘. 지나가는 나는 내 꿈이 가수야. 지나가는 개 자제분이 웃을 수가 없다. 니까 한 번만 시켜줘 이 새끼야. 진짜 노래 해보고 싶다. 그러면 너 잘됐다. 어. 요 앞에 앉아계신 저 감독님 있지? 어. 저분이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오시고 어머나 그리고 그 유명한 KBS 전국노래자랑 그분 악단장님하고 호영호제를 하시고 어머나 예, 그러니까 너 오늘 여기서 노래 잘하면은 어. 가수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잘 좀 보여 가자. 인사 한번 드려. 감독 오빠 특별히 예의 바르게 인사 한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니 인사하는 건 좋은데 그 뭐 이건 뭐 하는 패션이냐? 이거? 뭔 잠자리 옷 뭐 잠자리 망을 그렇게 이렇게 입었다. 아이고 무식하게 이런 걸 보고 시스루 파숑이라 그러는 거 이 새끼야. 뭘 알아야지 네가 파숑을 하냐. 시스루? 그럼. 아니 무슨 양파망을 뒤집어 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양파망은 둘째치고 서울대학교 음대까지 나오신 분이 응. 왜 이 구석에서 저 지랄하고 자빠졌냐. 이해가 안 돼. 네. 감독님 죄송합니다. 좀 모질라서 그래서 이해해주세요. 저 감독님은 우리 영상 찍어갖고 많은 데다 이렇게 홍보해 주시려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이 추운데. 아, 그 일명 찍사구나. 찍사. 찍사야. 아유 감독님 제가 죄송합니다. 오빠가 이해해 주세요. 제 대가리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무슨 노래 할까요? 난 신나게 한곡 이런 거 말고 네 개를 싹 묶어서 잡아둘 메들리라고 아니 너 영어? 메들리 알지 내가. 나 그걸로 한번 해보게. 어떻게 자신 있어? 한번 시켜만 줘. 그러면 자. 여긴 경상도 아이가. 그래. 맞지? 맞다. 자, 여러분들 함께 즐길 준비 되나? 되나? 목소리가 저건데. 되나? 되나? 음향 감독님 준비 되나? 되나? 삼순이 준비 되나? 됐다 이 새끼야! 가자! 가자!
팬이야. 연예인 팬으로 여러분들 아저씨 같이 불러주세요. 언제 내가